게임 TV.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격전의 현장입니다. 큰 경기에 앞서 두 장인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다 뒤졌어, 이 거지 같은 것들. 이 브론즈 노답들 같은 거. 지금까지 브론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시장 리얼 브론즈. 네. 월요일 시작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원래 시장 리얼 브론즈 시작했는데, 네, 콜리가 아침에.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보통 했었는데. 약간 먹힘이 할 때는 약간 시랑 리얼 브론즈 대기방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콜리 방송 확실히 약간 느낌이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딸이 있다 보니까, 아, 절실함이 약간 느껴지네요. 아니 오늘 뭐 아침에 10시 막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 근데 목, 목이, 네, 목이 좀 안 좋아요. 목이 왜 안 좋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잘 안 쉬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콜리는 그냥 재밌게 하는데, 네, 왠지 절실해 보이는 느낌이 이제 머키미도 이제 아들을 낳으면, 네, 3월이잖아요. 네. 예정일이 3월이잖아요. 머키미도 이제 아들이 나오면, 네, 좀 절실한, 본인은 똑같지만, 네, 우리가 괜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워크래프트 방송 보다 보면 또 그 누구시죠? 템준 선수. 네, 그분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뭐 분유값 벌로 나왔다고 뭐 이런. 네. 뭐 체크. 아, 체크님. 네, 체크였는데 체크 요즘 이제 게임 접었고. 접었어요? 네, 체크는 이제 왔어요. 프로 게이머. 아, 그래요? 어휴. 저는 뭐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갈건 2가 플스로 한글화돼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나오면 그거 한번 달려야죠. 아들이 나오면 달려. 진정성 있게. 그렇죠. 예. 굳이 아들하고 이렇게 막 엮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엮는 거야 그냥. 우리는 다 엮는 거야. 예. 자, 지금 챔피언 선택 중이네요. 아직도 그거 배치 안 받죠? 저 롤을 할 시간이 없어요. 요새. 그죠. 요새 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그 출산 준비랑 결혼 준비가 같이 겹치면서 워낙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이러니까. 장모님 아직 계세요? 오늘 출국하시죠. 아, 오늘 나가세요? 네. 되게 몰랐는데, 제가 몰랐는데 군수 돌리래. 아, 군수가 아니라. 네. 여자들한테 좀 카톡이 와가지고. 아니, 저 몰랐는데 여자들한테 카톡 오면 어떡해. 아니 뭐 어머니랑 뭐 아내한테 오는 거죠. 근데. 어? 네. 아니요, 저 몰랐는데 영국에서 오셨잖아요. 가장 한국에서 와서 신기해하신 게 배예요, 배. 먹는 배, 과일. 아, 그 한국에 있는 게 엄청 크다고 배가. 아, 이렇게 큰 배를 처음 봤대요. 한국 과일이 맛있어요. 네. 그 외국 나가봐도, 네, 이제 뭐 열대 과일 같은 거가 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단데 막 끈적끈적하고. 네. 네. 네, 한국 과일들은 사과, 배, 그리고 뭐 요즘에는 한라봉, 뭐 천혜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과일만큼 맛있는 과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가봐도. 그 배가 그 한국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그 왜 표주박처럼 생긴 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외국에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배가. 그런 배가 약간 떫어요. 네. 그 배가 약간 떫고. 그러니까 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목에 배즙 좋잖아요. 아, 배 드셔야겠네. 뭐 좋아지겠죠 뭐. 제가 원래 목이 타고난 목이라 잘 안 쉬는데 뭐 때문인지 갑자기 목이 잠겼는데 안 풀리네요. 갑니다. 네. 뭐 오늘도 듀오인가요? 네. 어, 그러네요. 워윅 정글 탑사이언인 것 같습니다, 듀오는. 그렇죠. 아, 굉장히 정상적이네요 조합이. 근데 워윅 정글이 잘 될까요? 아, 잠깐, 아이번? 아이번 정글. 아이번 정글이면 당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아예 상대방이. 그렇죠. 아이번 정글을 아예 몰라요. 네. 아, 브론즈 아이번 정글 기대되네요 진짜. 아이번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을 걸. 아, 나온 적 있나요? 시랑 리얼 브론즈에서 보통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지휘관 바론 버프 메타 때
아이번을 해서 부식 깔아주고 그 대포미니를 시키는. 아 그거 봤나? 지휘가 중첩이 안 돼서. 아이번은 가족만 당해도 사실은 당황하거든요. 네. 네. 가족만 당해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초반에 꼬이면 다 꼬여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최소한 3랩, 4랩, 6랩까지는 네. 기본 루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꼬이면 힘들죠. 한 판이 다 꼬여요, 정글할 네. 때. 뭐 라인전도 사실 마찬가지고 초반에 막 1랩 아니면 탑 하는데 한 솔킬한 두 번 당하면 네.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 되고 했는데 내 템 킬각이 잘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템이 한 이 정도는 네. 나오는데 그보다 레벨도 그 레벨도 아니고 아, 안 나왔을 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아이번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를 꼬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일단 1대1을 만나면 워익이 아이번은 뭐 무조건 네. 이겨서 약간 이 아이번이 보나마나 좀 홀스식 카전이라고 하죠. 상대방 레드 스타트하는 아, 그런 거 있고. 시작하지 않을까. 그거 할 수도 있고 싶네요. 어? 괜찮은데요? 블리츠 크랭크는 상대방 블루 먹는 거 괴롭히고 상대방 레드는 아이번이 빼먹고 괴롭히는 네.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챔프가 저 올라프거든요. 올라프 아리가 좀 핫합니다. 네. 아 역시 이즈리얼이 나왔어요. 요새 또 이염통으로 좀 조금씩 돌아가시고 계신 모습 베인 네. 이즈리얼 저번 네. 시즌에 똑같았잖아요. 네. 버프를 좀 받아서 네. 괜찮아져. 다시 베인은 관짝에 넣었잖아요. 라이언씨 네. 그만하라고. 네. 근데도 해. 근데도 하고 이즈리얼은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요. 네. 베인 이즈리얼이 픽률 항상 1위예요. 네. 승률은 9대기죠. 승률이 9대기고. 네. 아 대회금지 스킨 나왔네요. 아이블리치 크랭크. 새콤달콤 아이번. 네. 라칸은 캐리가 되는 서포트. 저는 탑 사이언이 불가사리 난 줄 알았는데 그러네. 라칸이 불가사리. 오 라칸을 해요 블루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네 저도 처음 봐요. 야. 네. 아프리카도 보고 있습니다. 채팅 잘 안 올라와요 아프리카가. 네. 살아 있나요 아프리카? 채팅 좀 치세요. 네. 몇 명 없어서. 네. 분이 살아계실진 잘 모르겠네요. 트랑리얼 브론즈 할 때는 좀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살아있군요.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TV 살아있나? 카카오TV도. 네. 맨날 과묵한 방송 1위 뭐 이런 거 네. 타고. 라칸이 네. 캐리가 되는 서포터예요. 그쵸. 네. 캐리가 되는 서포터고 이게 네. 정말 라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서포터보다 훨씬 더 좀 능동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서포터. 네. 네.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뭐 딜 서포트를 해서 딜을 가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특히나 약간 블리츠 크랭크의 카운터로 많이 쓰이거든요. 라칸. 원딜 대신 일부러 끌려주면서 네, 사실 지금 돌아갈 수 아마 브론즈 2, 3, 4 요 사이일 겁니다. 네, 브론즈 5보다는 확실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리도 요즘에는 좀 AP 아이템들이 좀 바뀌면서 네. 아리도 요즘에 그렇죠. 이게 떠오르고 있고요. 네. 상대방 미드가 갱플랭크를 쓰면 무조건 이기는데 피지라 좀 아쉽네요. 나 게임에서 상성이 좀 안 좋죠? 환영합니다. 근데 아이번이 여진을 들었어요? 여진 아이번 뭐 탱키하게 가겠다는 거겠죠? 여진이 언제 발동되지 아이번이? 어? 오이 아 아버님 아이고! 죽어야죠. 죽어야죠. 어? 잔멸 쓰고 죽기. 지리고요. 오지고요. 아 W. 아하. 아니 블리츠 크랭크 있으면 당연히 인베이드 올 거라는 거 약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브론즈에서도 그렇죠. 네. 몇 년 전통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또 올라프는 수학을 들었어요. 탑 올라프인데? 사이온과의 라인전이 좀 자신 있다는 건가요? 워이 도망갔어요. 일로 갑니다. 네. 상대방 블루스타 이거.
근데 이거 올라프 가다가 못 들르네. 네. 못 들려. 빨리 가야 돼서. 네. 뭐 저거는 괜찮다고 봐요. 뭐. 네, 이건 차라리 안전하게 가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 블루가 먹힐 걸 어느 정도 예상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좋은 판단. 이거 올라프가 들렀다가는 이거 레벨 그냥 1레벨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서. 네. 안전하게 먹고. 파랑핑이 찍히는 거 보니까 워익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고 네. 있습니다. 아 여기서 광... 원거리 떨어도 상관없어요. 블리츠 때리면 돼요. 아 근데 들교환을 조금 이득 받네요. 조금. 자 지금 피냄새 표식이 찍힌 걸로 봐서는 2레벨 W를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저 친구가? 모를 수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킹이 더 세네요. 유성 사이언이어야 지센데 포획이에요. 포획이 미니언도 해당이 되나요? 포획에? 글쎄요. 포획 영혼을 수확하는데 대포 미니언 먹으면 수확된다. 대포 미니언에 수확되나 보구나. 사이언 죽겠는데요? 설마. 아이고 그럼 못 맞췄어. 죽어야지. 답 있다가 죽어야죠 뭐. 아 어쩔 수 없네요. 에이, 이거 뭐 빈결과가 사이언도 아니고 대단합니다. 아까 막 도끼 포킹이 왜 이렇게 센가 싶었는데. 브리츠 클랭크 뭐 후퇴할 줄은 몰라요. 이거 불가사리. 아 서포트 3개 패치를 걸고 일단 브리츠 클랭크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결국 힐 빠졌어요. 결국은 힐 빠졌어. 와 이거 스킬 썼으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싶거든요. 이게 강화 스킬 썼으니까 강남자들이에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피자! 와. 스킬을 두 개를 썼는데 한 대를 못 때렸고 체력 3분의 2 피 빠지는 피즈. 제자리 제간둥이. 와 또 끌리고요. 자석을 달았나? 누가 설마 이 스킬을 바로 앞에 쓰네요? 뭐죠? 아. 돌아와서 죽어주는? 저 블리츠 크리스크도 죽어주려고 왔어. 또 앞 전면? 죽어들어왔다. 전면? 이야. 예. 자 지크스도 지금 킬딸 치려고 전면. 자 갑니다! 사거리! 톡! 야. 아 지크스도 전멸들이 실패했고 이거 계속 죽겠는데 사이언. 잠깐만 이번에 버티나요? 못 버티죠? 아 아이브스 근데 아이브 안 와도 상관없어요. 불가사리 누나가 확실히 이것저것 서포터를 그냥 시도해보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포 미니언에서 영혼 수확이 가능하죠. 네. 대포 미니언 먹는 거 하면 되죠? 먹어야지 스타일 텐데 안 먹어도 쌓이나? 먹는 이펜트가 나오네요. 네. 뭐, 대포 미니언 뭔가를 먹으니까, 먹는 이펜트가 나오네요. 대포 미니언 먹으니까 이게 게임 터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모릅니다. 안 먹어도 쌓이나 근데 잡기만 네. 하면 킬수가 뭐 두 배 차이가 나도 경기가 뒤바뀌는 게 브론즈인데. 아 근데 미드 차이는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매우 피했고 피즈가 네 피즈가 스킬을 다 맞아줘가지고 피할 때 스킬을 썼으면 마나도 좀 달아있고 그럴텐데 지금 마나 너무 많아요 피즈가. 아 이번 괜찮겠네요. CS가 피즈랑 아리가 별로 차이가 안나. 이거 불가사리 누나가 블리츠 크랭크 상대하는 법을 네 사이언 맵 못 보나요? 나 맵 보면 무조건 이겨요! 사이언 맵 보면! 아래 오랩! 아 맵을 너무 못 봐요. 아쉽네요. 와 그리고 또 몰라프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이거 자 이거 써봐야죠! 그냥 공포 걸 쓰고서 그냥 아 그거 맞았으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 솔방울 찬 아 진짜 솔방울 찬은 사이언이 다 아 지금 어이기 물음표 잔뜩 찍고 있어요 사이언한테. 이상해. 자 죽이고 스킬 뒤로 나가고 에 징크스 혼자 대결해야 되고 자 라칸 노리고 있죠 이즈리얼은. 아 궁은 포킹이다. 점화 죽지 않겠네요.
방금 전에 사이언이 미니맵을 좀 빨리 봤으면 네. 바로 반응했으면은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사님은 오익 좀 많이 하셨나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꺼내신 것 같아요. 바뀐 오익은 아마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옛날 오익. 그리고 이게 블리츠 크랭크를 상대할 때는 최소한 같은 라인 선상에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뒤에 빠져 있으면 원딜 입장에서는 진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원래 사실 블리츠 크랭크 카운터라고 불리는 이유가 원딜 대신 끌려주고 그럼 바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딱히 뭐 피해를 안 받기 때문인 건데. 저게 원딜보다 뒤에 있으면 원딜이 끌리거든요. 뭐 그렇죠. 네. 최소한 옆에 일직선 라인에 서 있어야 돼요. 네. 이제 CS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저 이사님이 공포를 너무 걸고 아, 공 죽여요. 아. EW 썼으면 됐을 텐데. 아이고. 이거 하나 죽겠네요. 이거는 바텀 호응이 너무 구렸어요. 네, 사이언 돕니다. 자, 사고 나나요? 꽝! 부딪히고 이것도 잡아내고. 이것도 호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핑을 찍어도 못 보고 핑을 안. 어! 근데 잠깐만요. 와, 회복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이걸 다이브를 살았어요, 살았어요. 징크스가 죽겠는데요. 징크스가 죽겠는데요. 이거 무슨 결국 정전전의 격. 아, 맞진 않았고요. 결국 징크스를 죽인 거거든요, 이게. 네. 자, 피시 볼까요? 이 체력은 잡아내야겠죠? 이건 잡아야죠. 아리가 오는데. 네. 자, 밥 먹게 하고. 아, 웃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궁 맞고 아리가 가만히 있어요. 네. 완전 무시당하고 있는 피즈. 이래도 뭐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브론즈에서는. 아이버니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이버니 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워익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죠. 워익은 네. 이제 바텀을 지금 결국은 원딜을 죽였고. 아, 그래도 드래곤 먹어주면. 드래곤 먹는 것도 잘하시거든요, 이제. 근데 아까 아이번이 이제 카정도 했고 암버프 들고 있는 이 올라프 뭐죠? 괴로워요! 괴로워요! 아, 죽겠는데 올라프도? 설마 올라프? 아, 감사. 올라프 감사하죠. 네. 쫄아. 네, 스킬 난사합니다. 확실히 브론즈에서는 손이 좀 필요한, 순간적으로 딱 반응이 피지컬이 좀 필요한 챔피언들은 볼만하네요. 특히 암살자 챔피언들. 암살자 챔피언들이 스킬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좋고요. 아, 정렬로 스킬이 빠르죠. 근데 방 아피셜한 건가요? 아, 이번 뒤에 있죠? 아, 불가사리나 뭐 몸을. 아, 데이지! 예,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네요, 그냥 몸을. 근데 이거는 예. 예. 데이지까지 도안돼서 4대2에요 컵케이크입니다. 데이지가 아이번보다 세죠. 제가 아. 제가 오! 요건 예상하기 힘들죠. 전멸 그래도. 이래서 브론즈에서는 네. 블리츠 크랭크가 필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상성이고 나발이고 뭐가 됐건 간에 없는 게 좋아. 네. 그냥 일단 끌리면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아, 워익도 이사님 아이번한테 지금 치료하고 빠져야죠. 안돼요. 네, 이거는 좀 아, 불가사리다가 지켜주는데. 아니요, 지키기만 해야 돼요. 지키기만. 네. 오, 비전이도. 어, 미니언 때리는 미즈를. 피즈. 네, 피즈가 왔어요. 피즈. 둘인 되는데 여기. 자, 초토화 로켓. 야, 몇 명이 때려야 돼 이걸. 아, 두 명 다 탁합니다 유유히. 자, 도끼는 맞지 않고요. 지금 포킹 싸움인데 여기가 미드인지 탑인지 헷갈리네요. 오, 매우 날카로워요. 전반적으로 레드팀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게 좀 문제네요. 정글, 서포트, 사람 하나라도 있어야죠. 네, 사람 네. 하나가 없어요. 다섯 명이 모두 노 난 닌게
징크스의 실력은 좀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아이템도 많나왔고 초토화 로켓 아까 맞추러 보면 괜찮을 것 같다. 맞은 거죠 그건. 네. 아 도끼 날아와요. 라그나라 맞아야 돼. 도끼 날아와요. 도끼를 못 주워가지고 일단 날아오진 않는데 끌려가요. 아, 자석 있어요 이사님. 아 이사님이 아니라 불가사리나가 무리하게 혼자 아들 지우러 왔다가 제호와도 지우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저기 목숨 아가도 바꿀 수 있죠. 네. 저게 만약에 유성 올라프였으면요. 아 데미지 없는데 피즈. 아 오 전멸 아, 됐어요. 써주네요. 자 쓰레기 궁과 아리의 전멸은 가치가 아리의 전멸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피즈 12분 동안에 광역검 하나 들고 있어요. 아 옵니다. 아 이거 라칸이 대신 죽어주겠는데요. 아 저 그냥 빠져야죠. 그냥 빠져야죠. 도망가면 네 살았네요. 어이기 다 맞아주고 매우 맞고 아 갑자기 초시계 이걸 초시계면 초토하게 야 초시계 땡큐. 아 징크스가 저런 거 보면은 가만히 있는 거였잖아요 저거. 네. CS 먹은 거 봐봐요 징크스. 근데 방금은 초 그 브론즈에서 초시계 타이밍 딱 맞춰서 저 거리에서 초토화 로켓 쏘는 것까지 딱. 아 이거는 주기가... 브론즈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아 그런가요? 브론즈도 하나 둘 셋은 셀 수 있어요. 어 어렵 좋냐 한다면 하나 둘 셋 이거 하고 풀리는 거 정도는 브론즈도 해. 사실 제가 징크스 궁을 잘 못 써서 저렇게 징크스는 약간 딜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쏘는 게 또 시작됐죠 킹. 나만 뭐 유성 사이온이라 이 정도면 뛰겠네. 어, 김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괜히 와서 한대 때렸다가 더 많이 맞고. 사이온은 평타 챔피언이 아닌데. 오 잠깐만 서로가 내 위치가 굉장히 위험하네요. 아! 징크스 위치도 끌리면 위험하거든요? 어? 첫방울탄 넘어가고? 만났어요? 아 이러면 싸이 못 도망가죠? 자, 운전 한번 해보나요? 운전 한번 해보나요? 없어요. 아... 운이 없네요. 네 주차 가도 소용없죠? 탑이 제일 치열하네요 제가 볼 때. 누구야? 빌려! 피즈가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때려보는 건데. 아이고 이러고서 한마디 하면 돼요. 올라프 왜 이렇게 세냐 누가 키웠냐. 아니 궁 쓰고 부른 것도 아니고 막 때린 다음에 궁 쓰고 그리고 도망 도망가기 위해 쓰는 거죠 사실. 때려보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슬로우 걸어놓고 도망가는데. 오 야 잘 맞췄어요 이사님. 야 이 스킬샷에 성공하시다니 합격점. 재밌는 건 퀴즈가 3킬 0데스 0화시라는 거예요. 네. 캐디하고 있죠 KDA. 네, KDA 굉장히 좋습니다. 이 팀은 레드 팀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퀴즈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 팀은 네. KDA 진짜 자석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 블리츠 크랭크가 오히려 더 빨면서 아 때리지 못했어요. 슈퍼로킷이 있긴 한데 자 정조준 유격 먼저 쓰고 블리츠 크랭크 위험하니까 집에 가네요. 다이언이 한번 궁 한번 쓰겠다. 네. 운전하고 왔는데 이즈리언이 숨어 있다가 도망갈 수가. 아 점을 뺐어 그래. 매우 들어가면. 들어가면 들어갔어요. 닿는데 슬로우가 무치크 뭐 스킬이 없나. 아. 계속 못. 들어갔어 이번에 잘 들어. 아 라나로크. 빠르잖아. 라나로크. 아 올라프 되게 잘하네요. 이 10명 중에서 올라프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올라프를 못 말릴 것 같죠? 네. 요즘에 올라프 정글도 좀 핫하거든요. 네. 아 매우 미니언 궁 빠지고요. 저는 사이언의 저 도끼를 없애줘야 돼요. 네. 옆에서 둘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 앞으로 올려줄 줄을 그러면 죽겠죠. 아이버니 살려주나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에 아이버니 있었네! 전멸! 아 이사님 이사님 전사 달치
야, 이거 블루팀이 한 판 이렇게 네, 레드 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합류를 했다기보다 가는 길에 만난 줄 알았을 거야. 네. 레드 팀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이번이 있었지 하면서. 오, 스킬샷 잘 맞추네요, 아이번. 아, 부시 저것도 신경 쓸 수 있거든요. 저게 앞에 부시가 있어도 힘이 안 쓰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전멸. 네, 브론즈 치고는 게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미디 샷부터까지 밀렸고. 네, 왜냐면은 레드 팀에 난 민겐 다섯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또 매우 걸리고, 이사님. 네. 역시. 아, 저거 뭐 라인 클리어인가요? 죽어도 라인 클리어가 안 됩니다. 다 뺏기죠. 네, 블루 뺏기고. 체력이 낮아도 그럼 징크스지 이거 템이 스태틱 하나 스태틱 그리고 선 스태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가면 안 돼요. 어? 운전? 실패. 어, 피자 들어왔고요. 이거 피즈랑 같이 만들어보고 있다는 건데 피즈가 지금 찔러야지. 아, 성공했네요. 아, 뭔가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제가 생각력을 끼고 보게 되네요. 그럼 하도 많이 뭐 블루 구슬 먹으라고 계속 아이번이 핑 찍어주는 것 같아요. 네. 가면 먹어진다. 이거 뭔지 모를 수도 있거든. 뭔지 모를 수도 있어. 다들 어, 먹었어요. 네. 아리 물음표 찍히는 거 보이세요? 저 아리가 다 왜 가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네. 뭐 있다고. 사실 뭐 저거 저도 저거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이번이 그만큼 안 나오는 제가 왜 사이언을 도끼를 없애야 되냐면 평타 챔피언이 아니라고 알려줘요. 도끼를 되게 센 거 같거든요. 네. 평타는 그냥 바로 앞에 있을 때 평타를 쓰긴 써야 되지만 평타보다는 스킬이거든요. 사이언을 오우 그냥 이동 스킬로 쓰네요 그냥. 야. 와 쭉 아리 데미지 엄청나죠. 전멸 버가 평타 매우 걸리면 자 맞을 시간이죠. 아 정저준 유격. 네. 전멸. 전멸. 안타깝지만 싸움이 안 되네요. 안타깝지만 이 판은 워익 라칸도 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억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 3 싸움이었는데 사실상. 이걸 못 이기면 어쩔 수가 없죠. 블리츠 크랭크 구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벌써 블리츠 크랭크가 지금 뭐 3, 20 정도면은 부자죠. 여기다가 아이번은 향목, 아이번은 향목까지 가면서 아이번 탱트리가 이게 뭐지? 성대 향로의 정글템 진짜 그대로입니다. 아, 희한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정글 팀이 네. 가성비가 엄청 좋은데. 그쵸. 정글 팀 이게 맞나요? 아 원래 저렇게 가나요? 아 그렇구나. 그냥 아예 정글 그걸 아예 무시하나요? 정글링은 원래 빨라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네. 있어. 정글 팀을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이번은 그냥 스킬로 그냥 다 잡으니까. 정말 놀라운 건? 안 해봐서도. 네. 시청자분들이 아이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 저희. 그렇죠. 저희는 잘 모르는데 원래. 저희는 저는 브론즈를 잘 알지 챔피언을 잘 알지 못해요. 아이번 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해봤으니까. 강타든 서포트다 아이번. 브론즈도. 아 대 RCS 싸운데요. 아이번. 엄청난 곳이네. 주말에. 뒤에서 아이보니 뭐 사이오즈 와보는데 위로 오는 경우는 이제 감당이 되는 경우. 아 여기만 네. 아 여기도 달려보는데 슬로우 혼자 달리면 뭐합니까? 아, 네. 뭔가 달리 가자 느끼는 건데 약간
대파 떡락하는 걸 보면서도 가자를 외치게 되는 비지가 와서 잡은 잡았다. 네, 왼수 같은 알이 잡아냈고요. 이대로 끝났죠 게임. 네,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 자, 미니언 끌고 와서. 그래도 다 정말 다행인 거는 뭐 레벨이 그렇게 높은 단계에서 서로 벌써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니라서 부활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막다 보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와중에 탑 억제기 밀어내고 울라프 나가다로크가 아 짐스를 노리나요? 아 그냥 억제기 밀지 그냥. 아 머리 좀 깨졌어. 굳이 그대로 징크스를 잡겠다 일단. 사실 억제기 깨는 게 이득이었을 텐데. 여러분 아이번한테 당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뭐다 일단은 바텀은 블리치한테 당한 거고. 네. 같은 팀 워이게게 당한 건 아닌가요? 워이게게도 당했어요. 그리고 워이게 올 때도 호응도 안 좋았고요. 네. 사이언 올 때도 호응도 안 좋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섯 명이 다 못했어요. 그 실력 차이가 좀 났죠. 근데 저 시청자 분들이 주는 정보에 의하면 저 올라프가 7연패 중에 잘한 올라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에 따라서 되게 잘해 보일 수도 있다. 지금 완전 극딜 올라프인데 지금. 저렇게 하니까 7연패하지. 올라프를 저렇게 하니까 7연패를 하죠. 누가 저렇게 해 올라프 네. 템트리를. 라그나로크 쓰고 달리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왜 7연패했는지 알겠네 템을 보니까. 붙기 전에 죽거든요 사실. 저 드락사르는 왜 갔어? 드락사르 언제 터져요? 부시 있을 때 말고 난. 부시. 아 그래서 아이번? 아 둘이 좋은가? 부시로 아이번? 어 거기 안에서 도끼만 던지면 아니 어쩐지 도끼 던지는 솜씨는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어 갑자기 운전? 아 집 가는 운전. 어 무섭게 달려오긴 하네요. 자 연계만 될 수 있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아아 일찍 서둘 달랬으면 되는데. 전멸. 그리고 팀도 전멸. 그 와중에 예 비키 뿌리기는 브리치 크랭크. 아 구원까지. 브리치 크랭크 잘하네요. 일단 뭐 그랩 성공률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어 타워 데미지 싫어. 네, 좀 부시 세우고. 와 얼마나 이렇게 게임 많이 흐른 게 아니면 벌써 이렇게 또 방금 죽었던 친구들이 또 나옵니다. 막다 보면 또 나와요. 아 데이지 소환 이거 이번에는 끝날 것 같아요. 데이지까지 나왔으면 여기서 데이지 체력도 많고 또 끌리고 이치카네 그래 할 때마다 부시 안에서 네. 땡기니까 다 끌리고 네. 어 그건 되게 좋네요. 그건 좋아. 이기 뿌리 해봐도 잡을 수 있나요? 최고 PC 걸리고 이제 아 전사. 빨간 팀의 억지. 뭐 안 끝내고 또 즐기려고 또. 아 이거 브론즈 썰에. 너무나도 손쉬운 패배였네요. 이번에 다섯 명이 다 못했어요. 네, 다섯 명이 다 못했습니다. 약간 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라인 그 이쪽 라인이 잘 차이가 나면은 저쪽 라인에서 오히려 반대로 잘해주고 이렇게. 되게 놀라운 건. 네. 아, 이 CS예요. CS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31킬 대 9킬인데 야, CS를 일부러 안 먹은 아리가 대단히 신기합니다.
원딜 간의 CS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저보다 서포터도 같이 먹은 건데 44개 브리치 먹은 게. 이번에는 뭐 다섯 명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섯 명이 다 못했다. 네. 네. 아 한라인이라 그러니까 한라인이라도 잘해줘야 약간 게임이 좀 재밌어지고 뭐 희망이라도 좀 가져볼 텐데. 네, 희망이 없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네. 판. 아쉽네요. 자, 첫 번째 게임은 일단은 워익 정글 라칸 서퍼 둘 다 네. 망한 걸로. 패작 다시 시작된 건가요? 아니죠? 네, 제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황 리얼 브론즈 함께하고 계십니다.